아침. 감독님께서 부르십니다. 너구도 안 놀랐으니까 줄게. 너 놀랐잖아. 예, 제가 놀아서 놀으니까 제가 더 모르는데. 하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맨날 라인업 작성하실 때마다 힘들어. 다 힘이 넘은 거야. 오늘 멀티히트 시즌 첫 멀티히트 오늘 갑니다. 이 연지로 새벽 유관기를 주고 네. 오다 쓰라고 했어. 오다 쓰라고 했어. 오다를 코치님을 직접 쓰시게. 코치님을 직접 쓰시게. 너 오다 쓰라고. 네? 오다 쓰라고. 누가 제가 쓰라고? 코치인데 쏠리기 없지 공격 타격 코치가 쓰는 거지 안 될 때 네 그지 생애 첫 오더지 쓰시네요 네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거 약간 집에 가고 싶다고 어떻게 해줘? 네? 저한테 욕도 못해요 반장님이시잖아요 반장님이 그래서 좀 아니 경기는 모든 권한은 감독에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선수단을 갖고 있는 거고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줍시다 원목이가 성이 뭐지? 성이요 어? 성이 원목 이건 누구였지? 어제 뵙고 어린다 발뼈하려고 오늘 1차부터 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태어나서 처음 써보는 거래 방금 어? 태어나서 처음 써본다고 모자를 주세요 감독님 발표하라고. 4월 마지막 시합이니까 열심히 하자고. 그거만 해. 어떻게 됐든 이기자. 오늘 회식하는데 그래도 이겨야 돼. 분위기 좋게 회식하고 싶다. 아, 좋으시네. 설 자리가 아닌데 사람 원래 자기가 설 자리가 아니고 서 있으면 불안하거든 완전 불안하다 감독님 마지막 좀 생각할게 4월달 마지막 경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좀 해달라고 모두 화피하겠습니다
모두 발표하겠습니다. 이거 1번 정근호 이익수. 네. 박용택 2번. 네. 우익수. 네. 정희윤. 네. 좌익수 3번. 네. 배우 DH. 예. 동욱이 1루수. 동욱이 1루수. 네. 5번. 6번 이태근. 네. 유현수. 황영목. 네. 성루. 7번. 네. 8번 재욱이. 네. 9번 성준이 슈스타. 네. 오늘 힘내서 이겨서 우리 좀 힘을 좀 같이 냅시다. 네? 예. 예. 선발 지면 뒤진다 우리. 어,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래 오늘 1주년이니까 그래도 진정 가지고. 1주년 오늘 그냥. 1주년. 아, 글씨도 못 쓰는데 이거 나한테 주면 어떡하냐. 돌아버리겠다. 어, 진짜 많이 화나신 것 같은데. 라인 아프. 아직 안 쓰셨네. 남자. 아직도요? 응. 좋아. 이거 감독님이 이번에 라인업 쓰시라고. 왜 나한테 또 쓰시라고 그래? 선생님이 코치님 보고 싶다. 뭐다? 나. 네? 경수라고요? 거기 코치 가시지. 야. 제가 책임을 분산해 드릴게요. 아, 감동. 왜 갑자기 그러시지 또? 그냥 감독님 화나셨을 때 이겼어요. 그래서 감독님 화낼 수도 있어요. 루틴. 그게 아니고 모자를 쓰려고 그러면 연습하는 걸 내가 봤으면 괜찮은데 연습하는 걸 안 봤잖아. 감독님이요? 내가. 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렇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네가 써. 아니, 아니 쓰십시오. 코치 쓰는 거 코치님 쓰시고. 어쨌든 3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지금 되게 지금 좋거든요, 전경기도. 지금 동욱이도 되게 많이 올라왔고 클린업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형 목이냐? 형 목. 목이냐? 목. 우리 선발점 누구예요? 사이드. 아. 써. 아 글씨 네가 잘 쓰잖아. 저 글씨 못 쓰는데? 써. 원래 천재 낙필이야 네가. 라이더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도 써봐. 이거 나도 한번 써봤어. 한번 써본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한번 써봐. 와, 씨, 이거 제일 긴장된다. 오, 잠깐만, 씨. 위치. 여기다 쓰는 거죠. 위치. 아, 일단 이름부터 쓸게요. 성준이. 무슨 성준이죠? 성준이 무슨 성준이죠? 원성준. 원성준. 무슨 수현이죠? 최수현. 나랑 비슷해. 9, 8, 6, 6, 7, 2, 7. 어, 저 오신다. 자, 본의 아니게 또 오늘도 내가 오다를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 오다를 써봤는데 나는 여러분들 연습하는 걸 내가 못 봐서 여러분 컨디션이 어떤지 정확하게 몰라. 그래가지고 오늘 태근이한테 어드바이스 좀 많이 받았어. 오다 발표하겠습니다. 오다 발표하겠습니다. 1번. 1번 김문호. 예. 라이트. 예. 2번 황영목. 예. 유격수. 예. 3번 용태기 좌익수. 네. 네. 대호 DH 4번. 예. 대호 DH 4번. 예. 5번 소동욱 1루. 악. 6번 원성준. 네. 2루. 네. 정성훈. 네. 7번 소드. 네.
박지혁 8번. 예. 최수현 센터. 예. 9번. 선발 투수. 선발 투수. 선발 투수 신재용. 예. 선발 투수 신재용. 예. 예. 야, 놀래냐? 예. 너 아니면 대현이 있잖아. 우리 승률이 지면 안 되니까 머리가 깨지더라도 이깁시다. 오케이? 네. 예. 근데 이제 특이점이 이제 이 선수들이 좀 빠른 선수들이 좀 배치돼 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감독 사인을 받고 뛰는 선수들이 아니라 이제 그린라이트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스타트가 좋으면 바로 가버리더라고. 그럼 네가 샀냐? 네. 안타 방향만 좀 표시는 거. 대학교 애들한테 물어보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본 것도 있고요. 이 동그라미로 이거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전부 장타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전달해 주실 거 전달해 주시면 선수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이관기로 올려야지. 이관기로 올려야지. 코치, 감독님께서 부르십니다. 너구도 안 놀랐으니까 줄게. 너 놀랐잖아. 예, 네, 제가 놀아서 놀으니까 제가 더 부르는데. 하라고. 알겠습니다. 힘들던 거야. 오늘은 어떤 뜻으로 야구를 해야 되고 후반은 상대방이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머릿속에 다 계산 넣어야 되니까 이 관계는 힘들게. 맨날 멘붕에 나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멘붕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보잖아. 연습하는 동영상은 보는데 태웅이만 연희도 죽지만 다른 애들은 안 하고. 오케이. 수건이 없어? 난 정신이 없다 임마. 아 덥다. 두 분을 자주 뵙네. 일단 넣어야 되는 사람부터 넣을까요? 3, 4, 5번? 아니, 그, 아니 잠깐만. 어, 돈이다. 그런 거 아닐까요? 두 분이서 라인업을 썼을 때 타산이 터졌잖아요.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매번. 라인업에 갖고 이게 두 명을 써놨네요. 두 명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연습한 애들. 선발 투수하고 유격수. 아, 끝. 네. 자, 라인업 가시죠. 두 분이서. 자. 문호 가고, 영목이, 용태기, 대우. 어? 너 뭐 하나 빼먹었어. 9번. 어? 빼먹었어, 뭐야? 너 지금. 너 지금. 아이! 참. 이 손 많이 가네. 아, 내가, 야, 안경을 안 써가지고 잠깐만 있어봐. 대우, 도우기, 여기가. 성훈이 싸도 안 된다. 힘들다. 그치. 오늘 성훈이 빠트 괜찮았어요. 성훈이? 예, 연습 때 괜찮았어요. 그래? 예. 성훈이하고 의윤이가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윤이 괜찮더라고. 예, 의윤이 괜찮았어요. 의윤이 잘못한 게 많아서 오늘 잘할 수도 있습니다. 형 잘못한 게 너무 많지. 걔 때문에 속상해서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터질 때 된 거죠. 마지막에 고쳤잖아, 병살 터졌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보고요. 수건 집어던지고 갔어요, 방금. 선수들은 위기 때 강해집니다. 예. 용태기 형이 DH 쳐야 돼요. 대호가 들어가고? 네, 대호가 들어가고. 대호가 뛰겠나? 이 더운데. 그래도 용태기 형이 선배니까. 요즘 그 용태기 형하고 대호하고
이제 저한테 얘기들을 좀 많이. 제가 라인업에 관련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와가지고 나 오늘 DH 얘기 많이. 천천히 많구만 이 사람들. 참. 근데 대호가 DH 치는 날 잘했어요. 아 진짜 덥다. 이 더운 날 술이었나 하지. 설마 나가겠나. 젊은 애들 많은데. 어? 눈물 많으세요? 덥다 기진. 오늘 더운데 화이팅하고 좀 빨리 끝내자. 네. 오더 발표하겠습니다. 1번 김문호. 1번 김문호. 예. 센터. 예. 영목이 2번. 예. 이루수. 예. 박용택 DH. 예. 박용택 DH. 예. 이대호 1루수. 예. 선호욱 핫 5번 라이트. 성훈이 네? 서드 6번. 네. 우윤이 저요? 우윤이 저요? 어. 우윤이 오늘 뭔가 좀 해야지. 우윤이가 한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한 건 해야지. 예. 8번 재욱이. 예. 9번 태웅이. 9번 태웅이. 예. 와. 역시 태웅이 드디어 이틀 동안 많이 쳤다고. 오늘 나올 거야. 많이 친 거. 투수. 투수. 천재형. 예. 좀 잘 막아주라. 맞지 맞지. 예? 도리도리. 빨리 끝내줘. 덥다. 오다를 딱 받았는데 네 이름만 적혀 있던데? 전화 드렸습니다. 얘기가 되게 있던데. 전화했어? 어쩐지 아까 런닝도 안 뛰고 캐치볼도 안 하더라고. 어? 아니 진짜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오늘 첫 선발하는 유격수 유태웅이랑 한번 해. 고생 많이 했지. 서태웅 가자. 이틀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웅이는 뭔가 기대가 돼.